자, 세 번째는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도 부사구예요. 우리 분사하면 보통 원래는 형용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분사구문만큼은 부사구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분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분사는 ing는 이제 ing나 pp 이런 것들은 형용사라고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사 구문은 부사구 이유는요. 분사가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묶어보면 예를 들어 지금 문장이 entering the room 이걸 한번 묶어봐. 그러면 콤마 찍고 I saw a strange boy 이런 식으로 the I saw a strange boy는 원래 메인 센텐스가 나오는데 그 앞에 콤마 자리 요거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부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 그러니까 콤마 찍고 앞에 지금 괄호를 치는 이 자리가 부사 자리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리 뭐 배웠죠? 부사절 배웠죠? 부사절 말고 부사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사구라는 것이 바로 전명구 아니면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사 구문 시간에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아버지가 부사절인데 그 아들 즉 변신해가지고 축약해가지고 줄인 형태로 만드는 뭐 이제 제가 쉽게 아들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분사 구문이 되는 것이에요. 부사절을 간단하게 만든 게 분사 구문. 그러니까 부사절을 간단하게 만들면은 이름은 분사구문이지만 결국에 그게 부사구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사할 때, 선생님, 나 형용사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 이러면 그건 형용사로 알고 계시고, 그 뒤에 뭔가 같이 붙어, 여기서 예를 들어, entering the room. 지금 entering the room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무슨 자리예요? 부사 자리죠. 선생님, 부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그 콤마 찍은 그 자리까지가 다 전체적으로 부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래서 다시 한번 부사구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 그 자리에 전명구 아니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니면은 뭐다? 바로 분사 구문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사 구문 들어갈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뭐뭐 해서 뭐뭐 하고 뭐뭐 하니까 그럴 때는 능동 그죠? Entering the room 그러면 문에 들어갔을 때 문에 들어가니까 문에 들어가니까 I saw a strange boy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런 뜻으로 쓰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그 위치 지금 눈도장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뭐 능동형 분사구문 하나 더 그냥 안 보고 연습할 수도 있겠네. 뭐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피곤함으로 feeling tired 그다음에 콤마 찍고 그다음 I went home early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feeling or 뭐 tired feeling tired가 그게 부사적이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부사적이겠어요? 분사구문이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로 가면은 as I was tired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분사 구문에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분사 구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능동 말고 수동도 있죠. 뭐뭐 당하면서 당하니까 당함으로 이런 식으로 viewed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여질 때 뭐가 보는 겁니까? 선생님, 보여지는 겁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주어이죠. 분사구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멀리서 봅니까? 보여집니까? 그러면은 멀리서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여질 때 그러니까 PP부터 시작하면은 당할 때라는 어떤 수동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사구문에서. 그래서 viewed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여질 때 그것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뭐 그것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뭐 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why를 접속사로 배웠지만 분사 구문에서는 우리가 이 접속사를 그대로 살려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분사 구문은 구인데
구의 형태를 가지니까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의 형태로 가지는데 접속사는 그냥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두는 경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